아니 사실은 20대의 얼굴을 보면 혈색이 막 좋아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그냥 뭐 건강해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혈색도 좀 이상하게 우중충충해지고 주름살은 확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사실은 콜라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빨간 걸 바르면 또 어머 촌스러워. 그리고 또 이제 크리게 바르면 어디 아파? 그러고 그래, 막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빨간 걸 그래서 바르셨어. 그냥 세월이 야속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무튼 좀 그래요. 맞아, 맞아. 사실은 이제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 이제 조직이거든요. 연골, 뭐 근육, 뼈 같은 이제 체내 조직 대부분을 이제 구성하는 핵심 성분일 뿐만 아니라 네. 눈이라든가 혈관, 근육, 힘줄뼈, 관절, 내장, 피부, 진피증, 뭐 지주, 치주 조직까지 뭐 콜라겐이 사실은 관여하지 않는 거죠. 네. 콜라겐. 네. 몸 전체를 관여하네요. 몸에서의 이런 중요한 이제 지주 조직인데 그래서 이런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얼굴형이 변하고 주름이 늘어나는 이런 얼굴 관상도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 전신 건강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또 예, 미루어 짐작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바뀌는 얼굴형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질병의 어떤 신호 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같은 사람의 얼굴뼈 사진이에요. 어, 진짜? 굉장히 다르죠. 네, 얼굴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왼쪽은 젊을 때고요. 네. 오른쪽은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얼굴뼈, 턱뼈, 목뼈까지 변형이 온 상태예요. 진짜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완전히 다르죠. 턱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뼈하고 관절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든다는 거는요. 그만큼 골밀도가 저하됐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역시 진행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